근데 어떡하나.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. 그러세요? 그럼 나도 김계장을 막을 수가 없겠네요. 다시 한 번만 기회 줄래요? 한 번 더 어떡해요? 내가 강양민을 처리할게요. 당신 절친이자 내 남편을 죽이겠다고요? 아니 그게 전샘의 최종 목표 아니었어요? 백세훈과 최선희 씨가 만나고 있습니다. 함정을 파고 최선희 씨를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. 어디서? 바짝 붙어있어. 다치지 않게 잘 지켜. 아니 근데 당신이 전샘이란 거 알면서도 이렇게 풀어놓는 형민이가 난 통 이해가 안 되네. 나 오늘 전샘이가 이 자리에 못 나올 줄 알았어요. 모든 일엔 순서가 있어요. 강영민의 계산법으론 백서원이 전세미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대상인 것 같던데요? 그럼 김계장 그놈이 내 비리 목록을 언제 인터넷에 올린답니까? 그럴 필요 있을까요? 어차피 강영민 손에 죽게 될 텐데. 최선 씨. 아, 아니지. 내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네. 잘 가요, 전세미 씨. 미안하다 전샘이. 내가 너를 같은 세상에서 두 번 죽이는구나. 아니 근데 형민이 놈이 날 벼르고 있다고. 그래 누구 손이 빠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최선 씨 뒤를 어떤 남자들이 뒤쫓아가고 있습니다.